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뿌리의 문제에 관한 인간의 모든 질문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머리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러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다윈이라는 학자가 세계를 여행하는 중에 여러 가지 화석물이 서로 비슷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세계 각지에서 발견하고 난 다음에 기발한 착상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바로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만물은 제일 처음 지극히 적은 단백질 구조에서 아메바라는 단세포 벌레에서 균에서 시작해서 이 아메바가 점점 발전해 나가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동식물이 되고 사람은 결국 원숭이까지 개발했다가 원숭이에서 발전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와 같은 진화론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 진화론이야말로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몰고 간 흉악한 이론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가설이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종류가 진화되어 간 흔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개의 종류대로 혹은 고양이 종류대로 범의 종류대로 노루의 종류대로 돼지의 종류대로 뭐 독수리의 종류대로 또 사람의 종류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각자 그 종을 따로따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다윈은 한 가지 아메바 종에서 이것이 전부 진화해서 오늘날 만물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윈은 하나의 이론이지 실제로 증명된 바는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 증명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원숭이가 점점 변해서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에 화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진화론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증명된 과학인 것처럼 오늘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이 다윈의 진화론을 시험 답안지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정신적인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창조론에 관해서 끝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 우주 창조론은 다윈의 진화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넣어야 된다. 두 가지 설이 있다고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미국에는 조야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늘까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하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명명백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뿌리는 아메바도 아니요 원숭이도 아니요 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 얼마나 존귀합니까? 벌레에서 나왔으면 참 기가 막힙니다. 삑 하고 뛰어내기는 원숭이가 조상이라면 이거 할 말 없어요. 원숭이가 조상이라면 공산당의 대량 숙청도 가능합니다. 사람들을 아예 집단적으로 쓰레기같이 쏘아 죽여가지고서 그런 무더기에 던져버리더라도 원숭이 죽인 것인데 뭐 무슨 상관이 있어. 공산당은 유물론적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물질로 취급합니다.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어버리면 그뿐이다. 영혼이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의 동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과 사상을 관철하는데 방해가 되면 대량 학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기를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권을 기독교 신앙은 짓밟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집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권이 창달된 것이 아닙니까?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창달된 것인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이 이 민주주의인데 이 민주주의는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이와 같은 근원적인 신념이 없이는 여러분 인권이 창달될 수도 없고 민주주의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진실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뿌리가 만유의 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아무리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계보는 바로 아메바도 아니요 우발적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권 문제도 여러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가 우수하고 여자가 열등하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남자를 먼저 짓고 그 다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로 되어서 살라고 말했지만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고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순서가 틀릴 따름인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고 여자는 남자의 몸이 되는데 여러분 머리하고 몸하고 싸우는 거 보았습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싸우다가 그 집안 콩가루 집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 볼 때 머리하고 몸하고는 절대로 안 싸웁니다. 머리가 필요한 만큼 몸도 필요하고 몸이 필요한 만큼 머리도 필요한데 위치만 다릅니다. 머리는 제일 꼭대기 위에 있고 몸은 그 밑에 있습니다. 사람도 그와 같아요. 남자는 한 가정의 머리로서 위에 있고 여자는 남자의 밑에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서로 끌어주고 서로서로 붙잡아주고 받쳐야 살지 혼자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는 근본적인 인간으로서 동등하되 그 사명이 남자는 머리가 되고 여자는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창조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복을 받고 살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된다 그건 기복신앙이다. 이것은 태도하는 얼토당토하는 마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고 난 다음 하나님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시험을 받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반역하고 나갔기 때문에 복을 다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도록 되어 있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살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므로 저주는 우리하고 생소한 것이고 복은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우린 예수 믿고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130세 되기 전에 벌써 아들, 딸 많이 낳았어요. 아담은 벌써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고 쭉 낳았지만은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부터는 아벨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아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담이 130세가 되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인데 셋이 비로소 아벨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신앙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신앙의 사람을 아담의 계통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닙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나 이제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해서 그 영혼이 죽었고 그 인격 속에는 죄악의 부패한 씨가 심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낳은 자식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타락을 해서 영혼은 죽었고 그 인격 속에는 죄악의 부패의 씨앗이 심어진 그 모습대로 아담은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가 뭐냐? 타락은 아담이었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타락은 아담이 했지만은 이제는 자식을 낳는 사람마다 아담의 형상대로 낳아요. 그러므로 자식은 죄를 안 지어도 벌써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이란 영혼이 죽었고 이미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벌써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형상으로 잉태되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원죄의 용서를 받고 자범죄의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아무리 세상에서 천사 같은 사람으로 선량한 은호심사 행동을 해서 법이 없어도 산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벌써 아담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고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지 않고는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은 다 아담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원죄가 다 청산받고 또 자범죄도 다 용서받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따라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지금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영생의 씨앗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담의 형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형상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모 형제 자매라 자식이라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아담의 형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형상인 것입니다. 벌써 속의 형상이 달라요. 껍데기만 같았지 속이 벌써 싹 다르다고요. 그러니 뭐 속이 다를 뿐 아니라 나중에 가는 길도 하늘과 지옥으로 달라진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형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처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게 지으셨던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사망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도 아담이 930세 1000년에서 70년이 모자라는 삶을 살아.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기관이지만은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졌던지 이게 처음 타락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는 적어도 천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조금 모자란 횟수를 살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아예 그냥 7년을 두고서 생육하고 번성했으니 그러므로 지구상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면 이제 죽는 계보가 늘 나옵니다. 아담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 또 그 자손이 태어나서 또 죽고 또 자손이 태어나서 또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심판을 받는 것은 결국 죽음이 인류의 연속적인 한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기 아버지 아담보다는 짧게 살았습니다.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여기에서 이 스토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스토리는 태어났다, 자식을 낳았다, 죽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공명을 아무리 누렸다 하더라도 먼 눈으로 보면 태어났다, 자식을 낳았다, 죽었다,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굉장한 것 있는 줄 알아도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한국의 호랭이 이승만 박사 보십시오. 그 이승만 박사가 부귀영화 공명을 얼마나 크게 눌렸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멀리서 볼 때 이승만 박사 구한 말에 태어났다, 그리고 독립운동하며 살면서 자식은 하나 낳았으나 죽어버리고 없었다, 그리고 죽어서 국군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복잡한데 머리 아픈데 다 알 거 뭐요? 산 사람 알기도 복잡한데 죽은 사람까지 누가 다 알아줘요? 그냥 사람은 태어났다, 자식 낳았다, 죽었다,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결단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태어났다, 자식 낳았다, 죽었다를 극복하고 그는 천당에 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모든 것 딱 소용이 없어요. 태어났다, 자식 낳았다, 죽었다, 끝장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어났다, 자식 낳았다, 죽었다, 그러나 천당 갔다, 거기 하나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당까지 가야 돼요. 천당을 못 가고 그냥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내려가면 태어난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안 태어난 게 좋지. 그랬으면 지옥이나 안 갔지. 이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만저만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만저만하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끌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 예비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광명의 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여러분이 일시에 변화되어서 모두 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 33살 꽃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싹 변화되어 나올 때 그때 정말 예수 믿은 것이 신기하고 신기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나. 정말 마음에 감사하고 감격이야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그 큰 축복과 기쁨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노시는 90세에 계란을 낳았고 계란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도 또 태어났다, 자식 낳았다, 죽었다, 그 스토리입니다. 게나는 70세에 말레아를 낳았고 말레아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또 죽었더라. 태어났다, 자식 낳았다, 죽었다. 말레아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태어났다, 자식 낳았다, 죽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태어났다, 자식 낳았다, 죽었다. 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수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에녹의 스토리는 좀 달라졌습니다. 이건 태어났다, 자식 낳았다, 죽었다, 그 이야기에 초월된 오늘날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 무수셀라, 가장 장수한 무수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습니다. 이 사람이란 것은 자녀 낳는 것이 그게 본분입니다. 태어나서 그 다음 시집 장가가서 자녀 낳고 살다가 죽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반드시 태어났다, 자식 낳았다, 죽었다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에녹은 1년을 365일로 치면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완전히 살은 것입니다. 1년 한 바퀴 도는 것처럼 그의 수명의 후를 살은 것입니다.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그만 없어져 버렸어요. 에녹은 죽지 않았었습니다. 없어져 버렸었습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래서 매일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지구에 내려오셔서 에녹과 함께 동행하고 또 에녹은 하나님 따라서 또 천당 입구까지 가고 있었다가 막 하루에는 너무 하나님과 이야기가 깊어져가지고서 천당 입구에서 그만 들어가 버렸어. 그냥 모르고 들어가 버렸어. 그만 하늘나라 사람이 되고 말았어. 이쯤 돼야 진짜로 잘 믿는 것이겠습니다. 이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간 분 꼭 둘이가 있습니다. 누구지요? 예,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두 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를 가진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생에 있을 때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 내려왔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여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인데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해서 변화산생에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왔어.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 감탄을 해서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사이다고 막론을 했다가 하나님께 꾸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죽어서 올라간 모세나 그 시체를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감춰버렸지 않습니까? 죽어서 올라간 모세나 몸을 가지고 살아서 올라간 엘리야나 예수님께 나타날 때는 똑같이 영광의 몸으로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산채로 올라가나 죽은 채로 올라가나 나중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은 다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살아서 올라갔다고 크게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집, 이 흙입니다. 흙집을 벗어버리고 올라가도 하나님은 영원한 새로운 집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간 오직 여기에만, 다른 데서는 태어났다, 자식 낳았다, 죽었다 이런데 이곳에만 태어났다, 자식 낳았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태어났다,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을 줄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가자, 땅도 좁고 공동묘지도 세우기 힘든데 그냥 직행으로 가자, 그러고 데려갈 날이 우리 눈앞에 가까워 왔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태어났다, 자식 낳았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녹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에녹은 신약교회의 모형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부활 승천하는 신약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지 않고 이처럼 그대로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존귀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사라지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의 그 어리석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이라는 흙집은 단지 우리가 있는 천막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신의 천막집 벗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짐승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짐승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의 영이 그할 흙집을 얻은 것입니다. 짐승하고 다릅니다. 짐승은 흙의 집만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그 흙집에 그하는 영을 받아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천당에서 살든지 지옥에서 살든지 영원히 살지 사람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스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장수하고 죽었더라.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스셀라입니다. 무스셀라는 아담보다 오래 살았었습니다. 그는 969세를 향유하고 죽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래 사는 사람을 무스셀라 같이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태어났다, 자식 낳았다, 죽었다 그밖에 없어요. 짧게 사람이나 오래 사는 사람이나 이미 지나간 역사를 보게 될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 다 맨 한 가지인 것입니다.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장유하고 죽었더라. 777. 아, 죽기도 좋아. 잘 죽었네. 777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라멕은 노아를 낳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였으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땅을 파서 생업을 이어가는데 돌짜각밭을 개간하고 가시와 은거키를 개간하고 저주를 제하고 살 일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그 가운데 노아를 얻었는데 노아는 참 의로운 사람이라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주 의롭게 살아서 부모의 속을 상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가 이 가정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인다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말해줍니까? 저주와 수고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면은 수고롭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온갖 고통을 당하며 그 수고롭게 사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라멕이 탄식했던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손에 일하는 대로 수고하지 않고 일이 잘 될 수 있게 하는 축복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해방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왜 안 믿어요? 믿습니까?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은 여러분과 나의 생애 수고가 사라집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수고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라파나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복지시책에 대해서 잘 삽니까? 왜 그래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난 다음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손으로 하는 수고가 모두 다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 지상천국같이 해놓고 삽니다. 일본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내가 일본에 오면 참 숫자상으로 돈 많다 했지 일본 실제로 가보면 전부 사는 꼬락서니가 토끼장에 살아요. 토끼장에.
집이 아니라 토끼장이에요. 나는 그래서 일본 잘 사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미국 갔다 오다가 동경에서 일본에서 일바라고 하는데 일본 탁 보고 일본을 뭘 보고 잘 산다 그러노? 이렇게 토끼장에서 바글바글하면서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거냐? 실제로 미국 한 가보십시오. 미국 주택지에 가보면 참 나는 마음에 시험이 안 들려야 살짝 안 될 수가 없어요. 어찌나 에덴 동산같이 주택지를 잘 꾸며놓고 살기 때문에 내가 늘 미국만 가면 그럽니다. 이 사람들 천당 갈 필요 없다. 벌써 이 땅에서 천당 생활 다 했으니 이러고 또 천당 가면 천당이 비잡다. 천당은 우리 한국 사람이 가야지 이 사람들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럴 정도로 잘 삽니다. 스위스에 가보면 스위스의 시내 안에 흐르는 물이 얼마나 맑은지 파래요. 물이 하늘 색깔까지 파래요. 바로 시내 한가운데를 흐르는 물이. 내가 옛날에 정영수 장로님하고 나하고 처음 이 스위스의 부흥회를 가서 둘이가 공항에 떡 내려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그게 제네바였었습니다. 정영수 장로님 나로 한 말이, 목사님 혹시 우리 죽어가지 지금 둘이서 천당 온 거 아닙니까? 나보고 여러 번 그 말을 해요. 목사님 혹시 우리 둘이가 어떻게 미국 구라파워드가 잘못돼가지고서 비행기 사고가 나서 죽어가지고서 둘이가 지금 천당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잘 살아요.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도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정도는 살아봐야 그 다음 기복신앙이다 그지? 형편없이 못 사는데 주님 복 달라 한다고 기복신앙이다 못 서겠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말이라고 하나? 우리는 왜 이 땅에 다 같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었는데 구라파나 미국 사람 그렇게 잘 사는 것은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겨우 그냥 보릿고개 넘어가지고서 이제 좀 밥이나 안 굶을 만큼 해가지고서 주여 복 주시자면 기복신앙이든 참 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저주에서 해방시켜줬다고 이제 가만 놀면 그 사람 되진 않지.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일한 수고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게 돼요. 일본은 돈은 많지만은 복을 누리질 못해요.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실제 일본에 가보면 그 생활, 주택과 생활이 그 복을 누리질 못해요. 왜? 복을 구경은 하고 못 누리는 것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을 구경은 하는데 못 누려요. 예수 믿어야 복을 누리지. 예수 안 믿으면 복을 못 누려요. 구경은 해도 못 누려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1천만 성도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저주를 우리 한국 4천만 중에 1천만이 예수 믿었으므로 저주를 많이 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1988년도 이후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다 말하고 싶지만 다 말해놓으면 정월 첫 주 설교에 김이 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해요.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쭉 보니 뭐 하나 이상하지요? 뭐가 이상합니까? 아들 낳은 이야기만 했지 딸 낳은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전부 아들 낳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여러분 혈통이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혈통은 아버지께로부터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밭입니다. 그러므로 밭 이야기는 안 하고 씨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혈통입니다. 밭은 좋은 밭이면 씨가 잘 자라고 나쁜 밭이면 씨가 잘 못 자라지 뭐 그런 정도는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가 없으면 아무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도 역시 아버지의 씨를 받아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자 말은 안 해요. 그건 뭐. 그러나 아들은 이건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또 씨를
전달해주고 또 씨를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혈통을 설명할 때는 남자만 설명을 하고 여자를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자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씨를 전달하는 혈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므로 절대로 여자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성 동지 여러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가 편지받은 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무시해가지고 오셔. 성경에는 남자들 중심으로 안 쓰고 여자 중심으로 안 썼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자만 사랑하고 여자는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 편벽된 말은 마귀가 만들어낸 말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6장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여기 딸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요. 혈통에 대해서는 남자를 이야기했지만은 딸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딸을 많이 안 낳고야 어떻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구 폭발입니다. 인구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저렇게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삽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대개의 경우에 오래 삽니다. 하나님의 신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천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만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인본주의가 되어서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하니 성령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성령이 동행하지 뭐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육체에 빠져서 사니까 육체하고 영하고 어떻게 교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육체하고 영하고는 교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하려도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합니다. 왜? 우리는 찬송하지요. 하나님 말씀 읽지요. 우리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육체니까 영이 육체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이제 같이 거하지 않겠다. 그러나 노아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인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천년에 가깝게 살던 사람들이 육체가 되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120년의 생명선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상으로 여러분과 나는 120세까지는 살아야 돼요. 정상으로. 왜 웃어요?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겁이 나요? 우리가 정상으로 살면은 120년은 살아야 돼. 그런데 하도 죄악이 관영하고 하도 찌들어지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간하면 80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사이 화학물질로서 너무 우리 식생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대로 못 살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여러분 오늘날도 120살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70하고 80은 다 살아야 돼. 모세가 말한 걸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70 내지 80은 그건 보통으로 다 살아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사는 사람은 120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 김대식 장로님 보니까 120년까지 살 것 같아. 아주 얼굴이 얼마나 맑고 젊은 청년 같지 않습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에 만한 장부란 것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척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이라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완전히 고깃덩어리가 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따라서 살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다 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인생 지은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차 심판이 바로 노아 홍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을 다 지상에서 멸해버리겠다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이 지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지고 노아 여덟 식구만 살은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충성스럽게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그 당시의 모든 사람을 다 썰어버릴 때 주님께서는 노아만을 살렸습니다. 그냥 사람이 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무시해서 막 천사가 내려와가지고서 사람의 딸들과 함께 살아서 도저히 하나님이 계획도 안 한 네피림 같은 대장부를 태어나게 만들고 아예 우주 질서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은 잡아서 영원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주님께서 멸하기로 작정을 하셔서 홍수로서 멸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사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보십시오. 의롭고 완전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피신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교회나 신자가 7년 환난을 통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7년 환난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는 해인데 죄인을 심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걸 통과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때도 노아와 그 여덟 식구는 방주에 먼저 옮겼는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롯과 그 가족을 먼저 옮겼는데 7년 환난 때 세상을 심판한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옮겨놓고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환난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 전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니라.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그 자손 내놓고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폐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땅에서 강포가 그냥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도 설립되지 않고 하니 사람들마다 마음대로 범죄하고 약육강식이라 약한 자는 강한 자가 잡아먹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죄악이 차면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차기 전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방에 칠하라. 그 방주의 재료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그게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삼중,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요 성전의 형식으로 지었습니다. 성전의 형식으로 그 성전은 뭐냐 3층으로 지었는데 제일 위에는 지성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성소 그 다음에는 중간에는 성소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는 성전뜰 삼중이 바로 성소입니다. 또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때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제일 위에는 영이고
그 다음에는 혼이고 그 다음 몸입니다. 삼중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창문을 내라 했습니다. 제일 위에 창문을 옆으로 된 게 아니라 천정에서 일교부터 천정에 창문을 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성소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창문이 열려서 교제하지요. 사람도 여러분 창문이 어디에 열리느냐, 우리 영의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의 창을 열었지. 그 다음에는 창을 열란 말이었습니다. 그냥 문만 열어놓았지. 문만 제 1층에도 문이 하나 있고 2층에도 문이 있고 3층에도 문이 있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는 문은 오직 3층 꼭대기에만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천정에다가만 내놓은 집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방주는 사람을 모형으로 삼았고 성전을 모형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전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와서 거하십니다. 사람은 그 영 속에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고 성전에도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제일 꼭대기 영이 있는 곳 지성소 거기에만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노아와 그 여덟 식구가 거했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짐승들은 그곳에 못 올라왔습니다. 짐승들은 2층이나 지하 3층에 전부 들어왔지 꼭대기 층에는 노아와 그 여덟 식구의 숙소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짐승과 다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짐승은 아무리 영명하게 만들어져도 영이 없기 때문에 창문이 없는 곳에서 삽니다. 짐승은 창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은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노아의 홍수의 방주에를 보면 창문이 있는 밑에서 삽니다. 항상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들은 예배드리며 기도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리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하는 말이 거짓말 굉장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그래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을 다 그 속에 들어왔다 했는데 동물원을 지어도 다 못 들어갈 곳인데 어떻게 그곳에 그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었노? 그런 비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알 것은 요사이 살아있는 여러분 생물 중에 거의 과반수가 어디에서 사느냐? 물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도 안 죽은 것이 물속에 사는 것은 안 죽었다고요. 이 생선들 종류 물속에 사는 이유는 방주에 들어올 필요 없었지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살아있는 것이 곤충들입니다. 뭐 파리니 뭐 나비니 모기니 벼룩이니 그건 코끼리 한 마리 덩어리에 수백 종류가 다 올라앉아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계산하면 이 세상에서 큰 짐승들 각 종류대로 갔다는 것은 별로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있는 짐승들, 뭐 방주, 나는 이 큐비틀 자세히 모릅니다만 노아 방주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 정도로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날 쇼이 우리가 말한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대개는 물속에 들어있고 대개는 곤충류라 짐승들 덩어리 위에 다 붙어있고 그런 종류로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므로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그러니 그 당시에 여러분 기계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는데 이런 방주를 짓자니까 세월이 무척 걸렸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절하겠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막 대개 방주를 짓는데 100년 이상은 아마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 여러분, 저 소련과 터키의 국경 사이 아라라산에 지금 방주가 발견됐다는 말을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그곳에 인공우주선이 찍은 사진에 보면은 그게 이 수천 년 동안 그 속에는 거기는 얼음이 얼어 있는데 얼음 밑에 분명하게 노아의 방주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 탐험을 하려고 해도 소련 사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해 터키와 소련 국경에 있는데 소련 사람이 그 올라가서 발견 탐험을 못하게 합니다. 왜? 노아 방주가 발견이 되면은 소련 공산주의 무신론자에게는 큰 타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 정부에서 그곳에 탐험대가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요 사이 뭐 단호하게 아라라산 기석에 노아의 방주가 인공위성 사진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것은 아주 거의 인정된 사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참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참된 방주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주는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우리의 방주를 예비하사 예수 그리스도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장차 다가올 불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엔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심판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